차를 구입을 했는데 썬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를 선물. 한 박스. 여기는 카메라 블랙박스 막 다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 사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원래 달려 있던 게 되게 비싼 브랜드래요. 네, 우리나라 제일 비싼 브랜드라 그래서 좋은 거라 그래서 쓰려고 링콜님이 안 건드리셨거든요. 근데 이제 채널 하나가 죽어 있어서 계속 사오는 그날부터 막 AS 부르고 본사에 전화 걸고 막 했는데 본사는 전화 안 받고 AS 분은 본사가 없어졌네?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본사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대요. 메이커를 얘기해가지고 소문을 내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 또, 그래야 지들 걔네들 처리지. 안 그러니까 그러면 AS 하시는 분은 약속을 해도 뭐 이번 주 비 와서요. 그럼 다음 주에 가게 연락하겠습니다. 그럼 또 연락 안 오고 또 날 써서 안 온다 그러고 날 써서 안 온다 그러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3일을 전화드리겠습니다. 뭐 바쁘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두 달 넘게 걸려갖고 그리고 나서가 또 다른 고장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이쪽 여기 이쪽 회사분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협찬을 해가지고, 네, 협찬을 받았죠. 협찬해 주시겠다고. 이제 블랙박스만 필요했는데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후방 네, 카메라 썬틴 썬틴도 엄청 비싼 거 엄청 비싸. 100만원대가 넘어간대. 내가 알지 못해서 너무 미안할 정도로. 120만원. 열반사부터 다 되는 거래. 이모님하고 차를 바꿔. 뭘요? 그 카메라를 여기 띄고 이모님 차를 카메라를 달아. 그거로 썬팅을 다시 해달라 그래. 누구 거랑 바꿀까요? 이모님 거하고. 이게 내 거잖아요. 아, 이 차? 네. 저 차랑 바꿔야지 그러면 저기 있는 거. 새로 산 거. 저는 저 몰라요. 저 차는. 저 차도 바꿔야지. 저 차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찬 어디에서 한 줄은 아시죠? 저기 팅크웨어라는 회사라고 했어요. 네네. 아이나비 네. 만든 회사요. 제조사래요. 네, 그러니까 몰랐거든요. 네. 아이나비가 되게 오래된 브랜드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승용차에서 되게 많이 쓰고 오랫동안 네. 쓰고 있고. 근데 아이나비에서 썬틴 그것도 아이나비 메이커 불렀어요. 네, 칼트윈이라고 메이커가 있어요. 썬틴도 하고 뭐 관련된 자료 보내주신 네. 거를 보니까 보조 배터리. 아, 그러니까 네. 차량용 보조 배터리 네.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서 네. 참 제대로 다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눈으로만 보고 우아하고 네네. 바로 덮고 잊어버렸죠. 아~ 근데 지금 여기 분도 굉장히 한 달 전부터 계속 달려고 했다가 우리가 시간 날 때는 비가 오고 그렇죠. 비가 계속 와서 비가 안 올 때는 우리가 또 바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어. 다행히 지금 햇빛이 좀 쨍쨍이 네, 비가 안 오네요. 아침에 왔었어요. 네. 난 아침에 오를 뻔했어요. 근데 이모님은 썬틴 해줘도 이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냥 그렇죠. 최고급으로 해준다는 열반사율 뭐. 너무 죄송한데 근데 기대는 되네요. 지금 왜냐면 앞에 지금 얼룩도 많고 스티커 자국도 안 지워지고 그다음에 네. 유리 돌빵 맞은 것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얼룩덜룩해서. 네. 일단 기존에 이제 염료가 들어간 염색 필름 군들이 많이 장착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염료라는 거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래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나온 지금 아이나비 GR 필름 같은 경우는 메탈라이즈드 필름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패트하고 패트를 싸고 그 안에 금속이 들어가 있어요. 메탈. 네. 그리고 이 패트도 상당히 고급 패트를 사용하는 회사고요. CCFL이라는 그런 특수한 이제 선명한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장착하면 그럼 기존에 사용했던 필름 뒤에 수명보다는 조금 더 오래 수명이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고요. 네, 염료 염색 필름보다는 상당히 길죠. 네. 보통 몇 년 정도 수명인가요? 보증 기간이 10년이에요. 아, 10년이요? 네네. 오. 그리고 이제 야간 운전이나 막 그럴 때도 시인성, 야간 시인성. 시인성이 아이나비가 특히 강조하는 필름이고요. 아. 그 이제 패트 재질 차이긴 한데 그 패트의 기술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선명도를 시인성을 좋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차를 구입을 했는데 썬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썬틴 필름을 하고 있습니다. 썬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건으로 이거 다 씌워놓고 스티커 제거를 하네요. 저도 성능 갔다가 이제 이렇게 다 유막까지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써가지고. 갈트윈이라는 썬틴도 있고요. 전면하고 측면 이렇게 두 개를 했습니다. 나비에서 아무튼 썬틴 필름도 나오네요. 갈트윈이라는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블랙박스 달게 이거 5채널? 한 번에.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저희 몇 채널이에요? 3채널 기본짜리로 들어가고요. 네. 나중에 뭐 더 추가로 달 수 있다는 뭐 얘기죠? 어떤 뭐 도둑 위험이 있거나 네. 뭐 어느 부위를 조금 더 확보하고 싶다라면 네. 채널 두 개를 더 하실 수가 있어요. 두 개를 더 살면 5채널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네. 풀 HD 5채널 한 번에 영상. 아 얘는 동시에 녹화가 된다는 거죠? 다섯 개가 한 화면으로. 그래서 저장 용량이 작아도 저장 용량이 네. 화면 두 개만 저장하다 보니까 네. 저장해서 왜냐하면 이게 저장이 각 화면이 예를 들어 다섯 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 뭐 지금 기본이 32기가 들어가 있는데 저 더 단축이 되겠죠? 네. 저장되는 시간이. 네. 네. 근데 얘는 5채널이 됐든 3채널이 됐든 4채널이 됐든 화면 두 개로만 저장하는 거고. 근데 불안하지 않으실까 하는데 이게 FHD예요. 선명도에서 그러면 절대 그렇죠? 안 떨어진다. 네네네. 뭐 영상을 나중에 확보하실 때 PC 나름대로 바꾸셨을 때 상당히 깨끗하게 나옵니다. 아, 오히려 저기 지금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딱 사고 난 그 몇 시 몇 분 몇 초가 동시에 한꺼번에 딱 보인다는 거죠. 저희 그 기존에 사고 났을 때는 이쪽 채널과 이쪽 채널에 오차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찾는데 좀 오래 시간 걸리고 그거를 동시에 한 번에 한 화면에 네. 다 한 번에 그냥 딱 하나 딱 한 번 클릭을 하면 네. 같이 한꺼번에 딱 보여준다. 그러네요. 그럼 기본 메모리가 어느 정도 메모리에 지금 32기가로 들어가 있고요. 네. 며칠 정도 사용하시다가 64기가나 128기가로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아, 그럼 128까지 그럼 32기가는 어느 정도 3일 정도 3일 아니고요. 3시간에서 4시간. 아, 3시간. 네. 아, 그럼 PD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네. 사고가 나시거나 영상을 이거는 저거잖아요. 블랙박스잖아요. DVR이나 이런 개념하고는 네. 또 CCTV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하나 무슨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영상을 확보할 그런 계기가 생기시면 전원을 끄시거나 SD카드를 빼서 빼서 다른 SD카드를 꽂아놓으면 되는군요. 다른 SD카드를 꽂아도 되고 이 SD카드는 이제 영상 확보를 해서 PC에 다운을 받으시거나 하셔야죠. 시간이 지나버리면 리드라이트 하면서 네. 또 지나가버려요. 자기가 자동으로 지워지고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네. 많으세요. 그래서 저번에 사고 났을 때 기간 지나기 전에 빼라는 게 그 내용이죠. 그렇죠. 바로 네. 뭐 파워를 끄시거나 네. 메모리 카드를 빼시면 그거 아니면은 이 그 위로 저장됐던 위로 다시 저장이 되니까 그쵸. 지워져 버린다는 얘기. 3시간이 4시간이 지나면 다시 쓰고 지우고로 얘가 계속 반복하거든요.
나사선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모님의 커피 타임. 여기도 여기. 이거 믹스 두 개 아니에요? 두 개. 이게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3채널 블랙박스. 봐주세요. 후방카메라는 어저께 지금 작업을 했고요. 네. 지금 5채널까지 쓸 수 있어요. 전방 FHD, 전체 FHD인가요? 네. 전체 FHD입니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돼요? 네. 이제 여기 다 찍히니까 사고 치고 도망가지 말라고. 아니. 야. 네. 이모님이 정성껏 뜯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 나도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해져서. 오. 이거 딱 그냥 카메라. 오. 그냥 들고 다니는 카메라가 생겼어요. 저 카메라. 거기다 걸어놔. 카메라. 사진 찍으러 다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진기 같이 생겼네. 오, 이거 이게 분배기네. 분배기는 카메라 연결은 이거에다 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는 얘가 메모리를 하고. 네. 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오는 전파만 여기에다가 저장하게끔.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예. 아~ 한꺼번에 저장이 되게. 3채널이든 4채널이든 5채널이든 이 앞쪽에 배선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네. 네. 이거 하나로 끝내버렸네. 근데 하나로 다 끝나는 거죠. 심플하다. 네. 전원하고. 네. 두 선이 되긴 하죠. 카메라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게 냉장고 느낌이 나요. 알루미늄. 오, 가볍다. 아, 이 나비. 플라스틱이 아니고. 짜장면 타임입니다. 짜장면에 탕수육에 짬뽕에. 이거는 아,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이게 카메라네. 오. 예. 오, 좀 다르게 생겼는데 앞에 어. 뭐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거. 카메라 오. 밑에 뭐죠? 고급져 보인다. 그 이제 IR 센서 들어가 있죠. 아. 네. 이게 지금 빛이 없어도 보인다고 하셨었죠? 네네네네.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그게 네. 빛이 없어요? 스타비스 센서라고 해서 네. 네. 고급 그 소니 아, 이거 CCD가 들어가 있고요. 네. 오, 이건 녹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루미늄 아, 합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제 차 지금 보면 녹이 다 나갔고 이제 아,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면 이제 이렇게 네. 설치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설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 냉장고 문. 그 지금 뭐 저런 검정색 계열의 카메라들이 많은데 아이나비가 좀 고급스럽게 아, 디자인을 잘 뽑았어요. 있어 보여. 그리고 지금 이슬이 안 맺혀 보이게 어디도 이제. 네네네. 저희가 물이 저희도 진짜 요즘 비가 왔는데. 비가 오는데 지금 어떤 카메라가 전혀 그냥 물방울밖에 안 보이는 네. 거예요. 앞을 안 찍고. 습기가 침투해서 고개 네. 이제 아, 습기가 아니라 물방울 자체가 요리 맺혀가지고 아, 네.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카메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카메라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그래서 이런 이제 덮개 같은 것도 아, 설계를 아, 추가적으로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뒷부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뭐 방울이 이제 계속 그쵸, 돌다 그쵸, 보니까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그쵸, 네,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지금 이게 후방 카메라라고 뒤에 샤시에 달아주시잖아요. 제가 샤시 후방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깨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잘 모르는 게 도크마다 어떤 도크는 안전하게 이렇게 딱 했을 때 카메라가 안 닿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작업장 도크를 가면 이 카메라를 딱 만나갖고 얘가 이제 몇 번 튕기고 나면 이제 얘가 깨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저도 달자마자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다음부터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위치를 좀 잘 잡아주셔야 돼요. 네네네. 귀여운데. 주름관 작업하는 거. 아니 갑자기 또 저걸 갖고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아, 그때도 하얀색인데. 오늘 출해라 공용 배선인데요. 네. 네. 출해라는 이 헤드랑 트레일러가 분리되니까 이렇게 네. 따로 별도의 이거를 장치를 해야 됩니다. 돼지꼬리를. 네. 여기 뚫어보면 되나요? 로비선으로 해가지고 넣구나. 지금 샤시 뒤에 후방 카메라를 달. 우와 깨끗한데요? 조금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좀만 더 내려봐. 손 이게 손 치어가 깨끗하게 나오네. 거기다 여기 가드라인 보이는 거거든요. 네. 이 정도 더 내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좀 더 내려보세요. 조금만 더 내려. 좀 올려야 되겠다. 딱 그 사이에 가드라인 이게 거기다가 지금 딱 조금 딱 맞아요. 내 가운데다 해야 된다는 게 알겠어요. 거기 여기 괜찮죠? 여기 가드라인 네.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괜찮죠? 네네. 네. 오케이. 후방 카메라도 설치를 했습니다. 스위치를 달았습니다. 끄면은 꺼지고 켜면은 이렇게 까지 켜집니다. 와, 아주 좋다. 자, 이거는 화물차 내비게이션입니다. 화물차. MXF 트럭 아이나비. 간다고요? 아이나비 화물차 트럭 내비입니다. 트럭 내비. 해주세요. 네? 그토록 원했던 트럭 내비. 트럭 내비. 트럭 내비만 보면 꼭 따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 네. 그랬는데 드디어 달게 됐군요. 트럭 내비. 진짜 이상한 길. 네, 이제 드디어. 이상한 길에서. 아. 저 산 안 타고 가도 돼. 장착하셨죠? 네, 장착됐고 하이패스 장착. 그리고 5종이요? 네, 5종 수상함을. 그 다음에 차량 높이도 설정한다. 오, 4m. 4m요? 네. 4m. 네. 4.2까지 해줘야 되지 않아요? 아니, 4m. 그럼 갈 데 없어요. 그럼 갈 데 없어요. 이게. 적재 중량이. 어차피 이게 제거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B&B TV도 나와요. 아, 진짜요? 되게 잘 나와요. 여기 마음. 아주 깨끗하게 나와요. 오! 집에 텔레비전 같아. 아이나비 중에서 아이나비. 어디 가시나? 어디 가세요? 내일 7시 차인데 오늘 벌써 간다고요? 지금 몇 시인데? 신난다.